브라운 브레스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하와이 첫 회부터 네. 찾게 되는 샵들이 다 개짱인 것 같아요. 개짱이네요, 정말. 네. 네. 풋풋한 미녀 마케터 분을 모시고 네. 브라운 브레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브레스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부라고 이제 줄여서 애칭을 쓰시면서 브라운 브레스의 이제 브랜드 네임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멋있다. 그래서 그냥 멋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부.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만든 브랜드 탄생 네임입니다. 브라운이라는 말과 브레스라는 말이 멋있어서. 그렇죠. 데피니션 백팩은 저희의 스테디셀러 모델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변천사를 거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지금.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됐나요? 옛날에는 조금 각진 형태로 맞아, 옛날에 맞아. 엄청 유행하면서 많은 브랜드가 특히 비모 브랜드가 많이 카피를 했던 저희. What the hell? 이건 카피캣들에게 바치는. 아 그럼요. 네. 메시지 같은. 아니한테 바치는. 오케이. 트루스 앤 뭐 트루스 트릭. 네, 네 이거 맞아요. 설명도 들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트릭이 있고 트루스가 있지만 네. 그 양면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트루스의 진실이 더 앞으로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이렇게. 네 맞아요. 예스. 그냥 디자인들을 다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그쵸. 뭔가 하니까 되게 멋있는 움직임 같아서 네 좋습니다. 브라운 브레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네 저 진짜 다음에 앨범 만들면 브라운 브레스에서 장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되게 어려워. 맞아요. 저 장명 센스가 없는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시죠. 네. World Coffee. World Coffee. West Coast. 브라운 브레스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커피 월드커피에 올라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루컨트라는 팀으로 아, 맞아. 앨범 맨 온 더 문 냈을 때 여기서 음감에 여기서 음감에 뭐 쇼케이스 겸 해서 했었는데 메시지나 어떤 문화적으로 네. 어떤 것들을 콜라보로 많이 하는 분위기를 많이 좀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적으로 네, 브라운 브레스에서도 아까 전에 뵀던 분이 또 여기 워드커피도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브라운 브레스가 진짜 문화 전반적으로 곳곳에 곳곳에 침투해 있죠. 곳곳에 침투해 있네요. 마지막으로 또 홍대 왔으니까 따뜻한 곳에서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옛날에 자주 갔었어요. 브랜뉴 뮤지션이니까 네. 브랜뉴 빠져.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드디어 브랜뉴 바 입성했습니다. 브랜뉴. 와우. Yo yo, brand new music and brand new bar. 제 생각엔 아마 모든 가게 중에 래퍼들이 제일 많이 온 가게가 브랜뉴 바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필수 코스처럼 느껴지더라고. 왜냐면 홍대 오면 의뢰 이제 막 클럽들을 가고 가서 이렇게 힙합을 막 들으면서 놀자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즘엔 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힙합을 막 들으면서 친구들끼리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막 힙합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술 한잔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스템인 것 같긴 한데 yes. 이렇게 앉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렇게 야, 힙합 야. 음악이 나오는데 잘 없어요. 야.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뭔가 특별한 mm-hmm. 장소인데 또 민호 형과 또 오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 여기 브랜뉴 바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노미호다이라고 해서 노미호다이 그게 저는 처음에는 약간 아, 죽어라고 마시니까 노미호다이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얼마를 내면 그냥 거기 있는 칵테일을 무제한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도 오시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오케이. 왕창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1편 네. 처음 시작이었는데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저희는 또 한 잔 더 나누며 마지막 한 모금을 적시고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적시면서 오케이 적시타네요. 네. 적시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How? Hi.